조선 후기 얘기하던 거 이어서 할게요. 비변사, 비변사. 비변사인데 옳은 것만 얘기해 보래요. 비변사요. 직업군인으로 구성된 정예부대, 정예부대가 정조의 개혁 전쟁책에 뒷받침하는 기구. 무슨 정예부대야? 본래 국방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이 원래는 임시 회의 기구예요. 그런데 그 양난 후에 그죠? 군사, 외교, 재정 모든 업무를 했어요. 답은 디귿디귿이 맞아요. 비변사는 원래 군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 회의 기구였으나 양난을 거치면서 일반 행정 업무까지 했어요. 기역은 훈련 도감, 니은은 교장각이었어요. 비변사의 기능 강화와 가장 관계가 먼 것은 뭐냐? 비변사 저놈들이 저렇게 세면 왕권이 악화가 되겠죠. 그죠? 6조의 업무를 다 가져온 거겠죠. 의정부의 업무를 가져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 고위관리가 거기가 물이 좋으면 고위관리가 거기 가서 놀라고 하겠죠. 그죠? 4번입니다. 비변사의 역할이 강화되기 이전에 그지 여진과 외구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임시회의 기구였어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것은 뭐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로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조선의 통치 제도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변화하였다. 비변사가 최고의 정치 기구가 되면서 가로의 기능이 축소되었다. 그죠? 의정부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의정부. 그죠? 뭐 이게? 이런 거는 내가 몰라요. 그따가 세도 정치 전까지일 거예요. 그것까지 다시 했어. 의정부였고요. 훈련 도감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두개 골라라라고 했어요. 훈련 도감. 옳은 거. 직업군인이고요. 포수, 살수, 사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답은 2번, 3번입니다. 임진왜란 때 외군의 조총에 맞서기 위해 설치된 훈련도감이에요. 삼수병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삼수병. 포수, 살수, 사수로 된 직업군, 삼수병, 훈련도감. 자, 군사기구예요. 양반부터 천민이에요.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해요. 외적 침입 시 전투에 동원돼요. 그래서 속오군이에요. 속오군은 양반을 포함한 모든 계층이 참여한 지방군이에요. 양반들이 속오군의 청민과 함께 편성되는 것을 꺼리자 평민과 천민만 남게 된대요. 자, 병자호란과 영조,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영조가 즉위하기 전, 가식의 일이 아닌 것은
그죠? 이거는 옛날 얘기 같은데 고려죠. 비변사의 기능이 그죠? 비변사가 강화되니까 의정부 욕조가 그죠? 축소되겠죠. 오근영은 특정 봉당의 군사적 기반이 되었어요. 양반부터 천민까지 소국은 이건 맞는 얘기네요. 영정법인데요, 영정법. 전세제도를 개편한 거죠. 그죠? 풍용에 관계없이 쌀네 두를 받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었던 공납제도를 개입하는 거예요. 원래 토산물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토지 결수에 따라 쌀, 옷감, 동전으로 내는 거예요. 대동법이죠. 공납. 정부는 집집마다 토산물 대신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쌀, 옷감, 동전을 거두는 대동법. 대동법의 실시 결과인데요. 옳은 것은 이런 이게 함정이에요. 크게라는 말이 걸리는 거야, 이게. 응? 크게라는 걸 주고 진짜 답을 여기다 준 거란 말이야. 함정에 빠지기가 좋죠. 넓은 토지를 많이 가지면 결수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불리하겠지, 암만 해도. 맞아요? 자. 대동법의 실시로 토지를 가진 지주의 부담이 늘어나요. 일반 농민의 부담은 줄기는 한 거예요. 알았죠? 근데 크게라는 말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지? 크게라는 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균역법과 관련된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군포를 도필납부하던 거를 한 필만 하는 거 기억은 맞죠? 토산물은 대동법 실시 전에, 그지? 이런 건 아니죠. 뭘까요? 그죠? 모자란 거는 양반지주에게 결작을 거뒀죠. 다시 한번 볼까? 뭐 했었지? 균역법? 균역법. 군대에 가는 대신에 두필의 군포를 납부하는 건데 한 필만 납부해요. 부족한 거는 지주에게 결작을 거두고 결작이 뭐야? 토지에 한 결당 쌀을 부과해서 이두를 부과해서 그죠? 토지에다가 결작을 거두고 이런 다른 세금으로 만들었어요. 아무튼 나라에서는 세금을 갖다가 이름만 바꿔가지고 막 해요. 어떻게 썼든지 걷어요. 누구한테 더 걷느냐 이런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웃음만 나오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금 내다 보면 짜증이 막 나죠. 우리 학생들은 잘 몰라요. 내돈안 내니까. 그죠? 만약에 너가 버는 게 얼만데, 막 10개인데, 막 이걸로 하나 가져가고, 막 정부에서는 원래 세금을 어떻게 내면 되겠어? 그 사람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그지? 그지? 거두면 될 거야. 맞죠? 재산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거두면 돼. 합리적인 기준으로. 근데 이게 그걸 못해요, 나라에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 많은 놈들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그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선 각계각층한테 표 얻어야 되니까 그걸 못해요. 웃기죠? 그죠? 웃기죠. 뭐 이렇게 해준 좋게 이렇게 법을 하나 만들어요. 내가 이렇게 세금 이렇게 깎아줍니다. 이거는 막 부풀리고 은근히 이상한 데서 세금을 확 걷어버려. 퍼센트 높여서. 그러다 보니 오늘날도 개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균역법의 시행으로 감소한 조세 수입을 마련하기 위해 쌀 2두를 한 결당 더 했어요. 결작이라고 그랬죠? 붕당 정치 전개 과정인데요. 틀린 것은 뭘까요? 광해군 때 일단 붕당 정치 전 모르겠지만 광해군하고는 북인이에요. 알겠죠? 광해군 때는 북인이,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자, 볼까요? 사림이 동서로 나누고요. 그죠?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알겠지? 동서로 나누고 동이남북으로 된 다음에, 그러면 동서남북 다 썼잖아. 동서남북 쉽죠? 그 다음에 서인 남는 거 나중에 누론, 소론, 쉬워요. 동인, 서인으로 된 다음에 동서가 또 남북이 된단 말이야. 그죠? 이 광해군하고 생명을 같이 한 북인은, 그죠? 같이 가요. 없어져요. 뭔 말인지 알겠지?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 확실하네요. 인조방정 이후에 그죠? 인조를 올린 거죠? 쿠데타로? 그죠? 그죠? 인조반정 이후에, 인조반정이 뭐라고? 서인이 광해군하고 북인을 몰아낸 거예요, 서인이. 근데 남인도 있었어. 응? 남인도 있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조 때에는 동서인의 붕당이 발생하였다. 그죠? 선조 때. 사림은 뭐야? 선조 때 이조정랑. 그죠? 이조정랑. 그지? 전랑이라고 그랬지? 전랑. 이조 전랑. 그지? 전이야, 전. 전랑은 정랑하고 자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동서로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선조 때, 맞아요. 이조 전랑 문제 때문에, 그지? 맞아요. 인조 때는 붕당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유지되었다. 인조. 그죠? 어느 정도, 그죠? 유지가 됐어요. 그때는 예송 볼게요. 예송 무슨 옷을 몇년 입냐 뭐 이런 거죠. 답은 5번이에요. 학문적 논쟁에서 시작했는데요. 정치적 대립으로 현종 때 발생한 두 차례의 예송은 그죠? 학문적인 거에서 시작해서 뭐라고? 인조 아니 인조라 그랬어? 현종이라 그랬지? 현종 예송 1차에는 서인이 이기고 2차에는 남인이 이겼어요. 그죠? 1차 예송, 2차 예송이라고 해요. 남인은 인연 왕후를 몰아내고 왕비가 된 희빈장 씨를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후 서인의 집권으로 인연 왕후가 복귀하면서 집권 세력이 급격히 바뀌었다. 환국이죠, 환국. 종때 환국이에요. 그죠?
남인이 있었는데 서인이 집권을 하게 돼요. 그죠? 다시, 그지? 환국이에요. 환국은 집권붕당이 급격하게 교체되는 거를 갖다가 우리는 환국이래요. 남인은 몰락합니다. 폭풍 때 환국이에요. 남인이 몰락해요, 인연왕후. 그지? 여기 있잖아. 그지? 인연왕후를 몰아내고 희빈장시를 했었는데 서인이 다시 복위하면서, 그죠? 남인은, 그죠? 몰락하게 돼요. 아예 몰락하게 돼요. 이때. 알았죠? 몰락하게 돼요. 노론과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되는데, 일단 노론 위주로 나가요. 왕이 집권 붕당을 교체하면서 혼란한 정치가 이어졌다. 이때 상대 세력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하게 탄압하는 폐단이 일어났다. 언제? 환국 얘기하는 거죠, 환국. 그죠? 환국이 언제? 숙종 때. 영조가 집권하기 전에, 그지? 영조 전에. 숙종, 경종은 별 역사책에 잘 안 나와. 응? 짧게 했어. 4년? 그죠? 한 일도 별로 없고. 일단은 숙종 다음에, 뭐, 이건 대충 우리 중2가 역사 공부할 때는 대충 일로 넘어가야 돼. 응? 자, 숙종 때 아주 환국이 발생했죠? 이때 환국이 발생한 거지? 그죠? 답은 요걸 얘기하는 거. 5번 얘기하는 거. 숙종 때 환국이 발생하면서 붕당 간의 대립이 심해졌어요. 하나의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화가 나타났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영조가 실시한 거는 뭐냐? 붕당 정치에 뭐 일단은 뭐를 실시했어? 탕평책을 실시했어요. 붕당 정치의 변질로 왕권이 약화돼요.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영조는 즉위 후에 곧바로 탕평책을 실시했어요. 붕당의 대립을 해소하려고 했어요. 영조의 개혁 정치와 관련이 없는 것은 좀 더 봐. 그 보고서 있으면 더 보라고. 틀렸다. 영조 볼게. 일단은 서원 속대전 이조전랑 지나친 형벌 금지 확인했고 탕평책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서원 정리했어요. 균역법도 했고요. 지나친 형벌 금지했어요. 속대전을 동북문헌 비거를 속대전은 뭐예요? 경국대전의 법을 개정도 하고 추가해서 만든 게 속대전이에요. 알았지? 장용영은 군사기구예요. 누가? 정조가 한 거예요. 그치?
다음에 영조는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민생 안정에 힘썼다. 먼저 모를 실시해서 백성의 부담을 줄였. 장난하냐? 그 다음에 모를 다시 설치해서 심는 거야. 억울한 거는 심는 거. 그냥. 영조는 균역법을 실시해서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여줬어요. 신문 거를 설치해서 억울한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어요. 영조의 탕평책 실시로 붕당 간의 극단적 대립이 억제되면서 왕권이 강화됐어요. 그러나 영조가 탕평파 대신들에게 권력을 맡기면서 모모가 정치 운영의 중심을 차지하게 돼요. 뭘까요? 이게 뭐가 들어가나? 노론하고, 소론이 있어요. 노론과 소론의 온건파를 중심으로 각 붕당의 인물을 고르게 한 거는 노론이 지금 세니까 다른 거를 많이 견제하려고 들여온 거예요. 노론이 지금 세요. 그래서 다른 것도 더 키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맞춰줘야 될거 아니야, 세력을. 그지? 노론이 더 셌다라는 거죠, 결론은. 정조 때는 어때요? 노론이 셌나 봐요. 그죠? 아직도, 그지? 소론과 남인을 적극적으로, 그지? 등용했어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노론이에요. 영조 스스로 노론에 의해 의존하는 정치를 펼쳤어요. 외척 세력이 성장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결론적으로. 규장각이에요. 정조죠. 노론의 세력 기반은 절대 아닐 거죠. 왕실의 학문 연구 기관이고요. 정책 자문 기구고요. 젊고 유능한 관리가 있어요. 거기에는 규장각. 정조가 젊은 학자를 교육해서 개혁 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관이에요. 왜? 노론 꼴보기 싫어. 뭔 말인지 알겠지? 응? 노론 꼴보기 싫어. 정조의 개혁 정치인데요. 옳은 학생. 너 어떻게 알아? 그렇게 빨리 대답해. 읽었어? 그죠? 운영은 그냥 시장상인 화성.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해서 젊은 학자를 교육했고 장용용을 설치해서 군사적 기반으로 삼았어요. 자. 민생안정, 금난정권을 폐지했어요. 도망간 노비에 대한 가혹한 처벌 금지, 문물제도 정비는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조금 아까 영조라고 그랬으니까. 그지? 뭐야? 답은 5번입니다. 대중통신입니다. 그렇죠? 정조 때예요.
경주 때예요. 동문희고 외교문서요. 탁재지 행정 대전통편 대전통편 성종 때 경국대전이죠. 영조는 속대전이죠. 그 이후의 법전이에요. 그 이후에 정조 때의 법전이고요. 대전 통편이에요. 알았죠? 대전 통편 같아요. 정조는 뭐다? 대전 통편이다. 그렇죠? 잘 나왔네요. 뭐요? 선조 때 서전 선조 때 이거 봐봐. 선조 때 이조전랑의 문제로 그죠? 동인서인으로 나눠졌고요. 그 다음에 광해군하고 세트죠? 그죠? 광해군하고 광해군을 누가 몰아냈다고? 서인이 그죠? 그래서 쭉 같이 지내다가 그죠? 남인이 맛이 가죠. 아까 나왔었죠. 앞 페이지에 있었잖아요. 인현왕후 나오죠. 남인은 인현왕후 그죠? 기빈장씨를 했는데 인현왕후가 보기이면서 남인이 그죠? 환복을 가져왔어. 예송 환국 가사권 대립이 제일 심화된 게 뭐예요? 현종 때. 지금 현종 때죠? 현종 때는 뭐라고? 미안해요. 조금 얘기해. 예송을 얘기하는 게 예송. 속종 때 한국이에요. 중종 때 요때 환국이 환국 알았지? 응? 요때 환국 이 그림이 이건 예송을 나타내는 거고 환국은 그 다음에 생겨 싸우다가 얘네를 완전히 보내버리는 거지 라면을 알았지?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예송이에요 요. 현종 때 남인과 서인 사이에서 예송이 발생해요. 이때부터 상대 분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격해요.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 처음에는 학문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소람스럽더니 이제는 한편 사람을 전부 반역하는 당으로 몰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람을 쓰는 방법이 넓지 못한데 요즘은 모두 같은 당의 사람만 임명한다. 높고 낮은 관리들이 공격을 일삼고 싸움만 계속하고 있으니 답은 4번이에요. 영조는 붕당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왕위에 오른 후 바로 탕평책을 실시했어요. 각 붕당의 인물을 고르게 등용하였어요.